돈 벗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저 다 본 사진이어서. 근데 정말 이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전 과학자인 줄 알았어요. 하도 과학해가지고. 근데 와서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마실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과학자 용어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아르헨티나 외교관이더라고요. 외교관이 과학을 갖고 와서 설명한다고 하니 정말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딱 정치적인 용어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으면 일본에다 대고 일본도 물 부족하니까 거기 마시라고 하든지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쓰라고 권하면 안 되냐. 우린 그런 생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당의 입장이 그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우리 국민들도 알려지게 돼서 그나마 그로시 만난 거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일,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게 작게 얘기할 테니까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비가 오고 이게 그 어떤 오염수냐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연료봉이 멜트다운, 소위 녹아내리는 겁니다. 뜨거워지면 폭발하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부어서 샤워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의 심각성은 물과 핵종이 섞여있는데 물만 빼고 나면 그 핵종은 고준위 폐기물이에요. 중저준위 폐기물이 아니고 고준위 폐기물이 녹아 들어가는 건데 그 물을 오염수를 흘려서 한편으로는 여기 알프스 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정화시켜서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빼서 냉각수로 쓰고 비 오고 지하수랑 섞여서 이렇게 일부는 차수벽을 치고 있는데 일부는 흘러나가기도 하고 다시 올려서 알프스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여기에 그 고준위 폐기물은 핵종이 섞여 있는 거죠. 다른 원전에서 나오는 그 냉각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원전에서 나오는 냉각수에는 삼중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중수소 많이 내놓는다 일본이 그러는데 삼중수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중수소도 위험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준위 폐기물이 녹아있는 그런 건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게 133만 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흘리면 30년 걸린다는 거고요. 지금 상태 안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깨졌어요. 이 콘크리트가 깨져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후쿠시마가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이런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폭발 이후에 보통 그 소아 갑상선 암 발병률이 보면 만 명당 1, 2명 정도인데 100만 명당 1, 2명 정도인데 후쿠시마는 236명, 118배가 증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리된 원전 오염수가 어떤가 이렇게 보면 23년 5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탱크가 1073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알프스 시스템으로는 처리한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건 두 개, 삼중수소하고 탄소14는 아예 제거 불가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알프스를 거쳐도 오염수 이 방사성 핵종의 70% 여기 보면 알프스 처리수 처리된 게 한 30% 처리해고 처리도상수, 처리도상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처리한 물 중에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 그게 70%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는 처리가 제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오염수 안에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 핵종이 정말 얼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그래서 근데 그중에 핵종 중에 도쿄전력이 발표한 것만 64개라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핵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알프스가 자꾸 고장이 나서 그 고장 문제를 제기했더니 우리 총리실에서는 13년부터 22년까지 총 8건이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16년 동안 46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8번 사고 나고 지금 안 난다 이 얘기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통이 통마다 저장 탱크마다 조사를 해봤더니 탱크 군별로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핵종이 녹아내린다고 보면 어떤 데는 어떤 핵종이 좀 더 녹아내리고 그걸 통에다 담았는데 통별로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전하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조사한 게,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자료, 이거는 이제 IAEA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건데, K4B 탱크 첫 번째인데, 여기는 교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종이라는 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냥 가만히 두면 밑으로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위에 물만 뜨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근데 하나는 교반을 했어요. 교반을. 두 개. G4SB10, G4SC8. 이거는 교반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해봐야 허당이지. 이렇게 해갖고 전체 1073개 탱크 중에서 세 차례 조사했는데 그 중에 두 번은 교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전체 조사했다,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 그